And it's all because of you. You've shared the vision, you grabbed the torch, you faced the mountain, you're standing tall. You weathered the storm, you paid the price, you kept on climbing through it all. Yes, we're celebrating you.유산화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가능성입니다. 유산화로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 유산화의 성장과 발맞춰 같이 성장하겠습니다. 유산화는 나에게 웃음을 주는 에너지입니다. 유산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유산화 안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나를 최고로 빛나게 만들어주고 꿈을 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항상 진실함과 감동을 주는 유산화 안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과 함께 꿈을 이뤄나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산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안내해주는 황금 나침반입니다. 후진함과 인내를 가르쳐주고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유산아 사랑합니다. 저는 유산아를 만나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 생각하고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유산아 하면서 가장 좋은 점 한 가지는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꿈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건강한 가족을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진정한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거 한 가지는 바로 사람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3년후를 더욱더 기대되게 만드는 골드 승급. 정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성장은 혼자만의 성과가 아닌 팀 성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 열심히 뛰어주신 파트너 여러분, 항상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스폰서님들, 우리 형제라인십, 이 모든 것이 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요? 저는 함께 성공하는 성공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것은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항상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에서 제일 좋은 점은 미래에 대한 계획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이그젯 골드를 계획하면서 탄탄한 성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유산아는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로 마음 먹은 만큼 행복해진다고 하잖아요. 원하는 행복이 있다라고 하시면 유산아를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모두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가 좋은 한 가지는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안정감을 바로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꼭 되고 싶었던 골드 디렉터가 되니 무척 기쁘면서도 큰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도전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유산아는 저에게 시간과 건강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스포서님, 파트너님, 그리고 형제 리더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산아를 만나 제 인생이 바뀌는 꿈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스폰서님들, 도와주신 파트너 리더님들, 그리고 형제 리더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멋지게 성장해서 팀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산아 전소연, 화이팅! 좋은 인연들과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 삶에 담비 같은 유산아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선한 영향력으로 더 나은 리더, 더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에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유산아의 가족 같은 문화입니다. 저는 유산아 사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건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유산아여서 가장 좋은 한 가지는 어떤 제약도 없는 비즈니스라는 거고요. 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유산아, 감사합니다. 가슴 깊이 묻었었던 꿈과 희망을 끌어내준 유산아는 제가 닿을 수 없었던 곳에 길을 연결해준 정말 고마운 곳입니다. 유산아, 화이팅! 화이팅! 유산아는 일을 하면 할수록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멋진 일입니다. 유산아 골드 디렉터가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꿈꾸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유산화를 통해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아이들의 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멋진 엄마, 부모님의 노후를 도울 수 있는 멋진 딸이 되어 무엇보다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는 유산화 안에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가족의 건강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소중한 파트너, 요즘은 그분들과 함께 즐겁게 사업을 하면서 행복한 미래까지도 꿈꾸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고 도전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신현주 화이팅! 저는 진정한 부를 누리고 싶어서 유산화를 선택하였습니다. 유산화라서 가능하구나. 팀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의미있고 재미있는 일에서 참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다가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가 유산화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골드 등급은 저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기쁩니다. 2021년도 함께 성장 화이팅! 유산화는 신체와 정신이 함께 건강해지는 일이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을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여기저기 흩어놓지 마시고 유산화로 몰입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아마 엄청난 에너지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유산화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고 싶고요. 지금 그 꿈을 이뤄나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산화를 만나서 가장 행복한 일은 저의 삶도 꿈을 꾸게 하는 일이지만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꿈꾸게 하고 그 꿈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일이기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 사업은 하면 할수록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계속 도전하게끔 만들고 계속 성장하게끔 만들고 또 계속 더 큰 꿈을 꿀 수 있게 만듭니다. 유산화는 사랑입니다. 유산화에서의 꿈은 1년 안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요. 로비 승급까지 하니 더욱더 유산화하길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성장의 길을 안내해 주신 스폰서님 너무 감사하고 함께해 주신 많은 파트너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유산화에서의 나의 꿈은 평범한 삶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성장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주자, 나누자, 그리고 함께 이루자. 네, 유산화 김예영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로비 디렉터가 저처럼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는 걸 보니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감사한 삶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유산화에서 꿈은 팀 성장과 건강하게 사업하기입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파트너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고반 성장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는요, 나도 해낼 수 있음을 아주 실감나게 해준 내 인생 최대의 강력한 도구였습니다. 다이아가 될 때까지 무조건 전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화라는 삶을 변화시키는 멋진 도구로 아름답고 따뜻한 머니트리 만들기가 저희 꿈입니다. 상대를 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는 사랑하는 파트너님들 감사합니다. 유산화에서 제 꿈은 군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감으로 건강과 비전을 전달하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바퀴를 환하게 비춰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군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유산화에서 꿈은 저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달콤한 인생을 누리도록 돕는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루비 디렉터로 승급하면서 느낀 점은 성장하는 건 스스로 해내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분들께 비전이 되는 첫 걸음을 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유산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유산화를 통해 꿈꾸는 나의 미래는 끈기와 꾸준함으로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불어 유산화의 가치를 전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어둡고 긴 터널 끝은 눈부신 햇살이 반겨주듯 희망이 기다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유산화는 꾸준함, 노력과 성실을 절대 배반하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유산화 파이팅! 성장할 수 있는 유산화라서 된다. UMNLD 디렉터 김연아 화이팅! 유산화를 만나서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너무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 못 오를 곳이 없다. 유산화 박상호 화이팅! 유산화를 통해 저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산화를 통해 각자가 아닌 함께하는 목표와 꿈을 이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팀과 그룹을 위한 코리아 성장의 주역이 되는 멋진 리더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디렉터를 달성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승급을 진행하면서 이 일은 정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들이 함께 해주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일이 두렵거나 자신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유산화는 다른 일과 다르게 정말 정말 서로 돕는 일이거든요. 만약 내 삶의 패턴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서로의 성장을 도와주는 유산화에 집중해 보세요. 유산화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이아는 멀고 힘든 직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직급을 승급한 지금은요, 너무너무나 꿈을 꾸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한 것은 아이들의 꿈을 응원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멋진 엄마가 됐고요. 아이들의 꿈뿐만이 아니라 저도 제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멋진 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산화를 만나서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유산화 안에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산화 비즈니스 시작해보세요. 유산화 화이팅! 화이팅!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나요? 저는 7년 전에 선택한 유산화 비즈니스를 통해서 제 인생이 완벽히 바뀌게 된 것을 경험했는데요. 지금은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삶을 바꾸는 최고의 기회를 선물해준 유산화. 여러분도 이 멋진 회사를 통해서 미래의 꿈을 모두 다 이루시길 소망합니다. 유산화 코리아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저희가 유산화를 하면서 정말 꿈꿔왔고 달성하고 싶었던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달성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산화를 만나게 된 것은 저의 건강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 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지금은 저의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고 자부하실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가족이 되었고, 이 유산화를 통해서 저희 가족 삶 또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산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화 사업한 지 6년 5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에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감개무량합니다. 유산화를 처음 시작했었을 때 경상도에서 서울지사를 일주일에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했던 그때 그 기억이 아련하게 지금 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라는 이 직급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네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한 저처럼 똑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심보다는 이미 다이아몬드가 된 것처럼 하루하루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올해의 목표는 원스타 다이아몬드가 목표입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다이아몬드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유산화 코리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원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홍정민입니다. 이곳 캐나다에서 원스타 승급 소감을 발표하게 되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 어렵다고 하는데도 유산화는 정말 기회와 가능성의 비즈니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 캐나다에서도 한국과 온라인으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행할 수 있었고요. 원거리 후원도 정말 가능했습니다. 많은 세상이 바뀌고 모든 제약에 따름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유산화, 여러분들에게도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의 이 작은 성공이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요. 여러분, 지금 선택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주의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고은, 김상영입니다. 네, 저희 가족이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난 유산아. 수많은 직업, 수많은 회사 중에서 유산아라는 회사를 만나서 참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저희가 이룰 수 있었다면 여러분 또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유산아를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유산아 코리아 화이팅! 안녕하세요. 3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한병란 조원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기회, 바로 유산아이죠. 유산아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고 싶다면, 더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명확한 꿈을 이루리라는 확신을 갖고 유산아의 비전과 가치를 꾸준하게 전해보세요. 그러면 유산아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의 삶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유산아로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아몬드 박청자의 현아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95%의 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이 시기에 최근 저희 유산아는 대한민국의 메디컬 헬스케어에서 대상을 수여하였고요. 또한 미국의 수영연맹 그리고 야구의 명문인 케이트 위즈의 후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이 바로 유산아입니다. 이 유산아였기 때문에 저희의 승급은 가능하였습니다.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매달 수백 명의 성공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자, 유산아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실을 알리시고 이 진실과 올바름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산아는 우리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유산아 코리아 화이팅!